이 영화 제목 알아?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. 75%를 맞춰야 되는 거. 오빠는 6세부터 12세를 아우를 수 있는 첫째 둘째가 있잖아요. 그러고서 틀리면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우리가 맞출 수 있겠지. 네. 그죠? 귀엽다. 여섯 살이면 우리 몰라. 모르지. 짤 몰라. 아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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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누군지 모르지. 오늘 유치원 안 갔어? 좋아하시라? 싫어요. 싫어? 아, 가고 싶었어. 미안하다. 엄마가 스케줄 잡아가지고. 이거 네 옷이야? 네, 아니요. 아니지? 아니야. 다분히 의도가 보인다. 여진이는 혼자 옷 입어? 혼자 입을 때도 있고 혼자 안 입을 때도 있어. 아 진짜 너무 착하다. 혼자 입을 때도 있어? 치카치카도 혼자 해? 혼자 할 때도 있고 엄마가 시켜줄 때도 있어. 보통 옛날 때 엄마 아빠 다 해주지.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. 그치. 내 경험으로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안 놓여서 사실 모든 걸 다 해주거든. 엄마가 해주는 게 쉽지 않지. 너 못하, 못해, 못해. 빨리 갑시다. 네. 못한다. 못한다. 응. 갑자기 슬펐어. 아직 뭔지 모르잖아, 그치. 이제 얘기하면 되죠. 여진이는 입고 있는 이 노란 옷 지퍼를 혼자 잠글 수 있어? 거짓말 하지 마. 해봐. 아, 우리 너무 띄엄띄엄 한다. 이야,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역시. 이모가 잘못 생각했어. 미안해. 근데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? 반가웠어. 고마워. 안녕. 제가. 아 참, 예고편 보기 쉽지 않네요. 이제 다만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남자애들이 못하지. 안녕. 몇 살이야? 12살이요. 12살? 어느 초등학교 다녀? 종이초등학교. 어디 있는 거야 그게? 네, 춘천. 춘천? 춘천 하면 닭갈비지. 봐도 되지? 이것도 되게 힘든 거야. 12살. 네, 뒤돌아. 알아. 당연히 알지. 내 아들이 잘못된 건가? 애들은 잘 그런 거 잘 모르지 않나? 그러니까 애를 보면 알 것 같은데. 똘망똘망하게 생겼잖아. 우리 애를 대입하면 모를 것 같아. 아 진짜? 아 그래도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8번 정도는 겪었을 텐데. 그래도 난 모른다 생각해. 아니요, 나는 안다고 생각해. 야, 이거 조율하기 힘들다. 너 생일이 언제야? 11월 24일이. 그래? 아빠는 언제 태어나셨어? 여름에? 겨울에? 겨울. 그러면 형 있어? 네. 형 아, 생일? 형 있어. 너 형 생일도 알아? 네. 어휴, 그럼 뭐. 자. 어, 이거 뭘 돌아요? 이거 봐. 그냥 똑똑하다. 생일도 알고 형 생일도 안 돼. 그럼. 나 생일 모를 수가 없지. 그치. 안다. 안다. 너 엄마 생일 알지? 네. 언제야? 7월 26일. 역시 똘똘해 보였어. 세심해 보이고. 우리 아들은 몰랐던 것 같은데. 안녕. 반가웠어. 엄마 생일 잘 챙겨. 7월 26일.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건가? 뭘 다 똘똘한 애들이 왔네. 그러니까. 앵간하면 다 알 것 같아, 모든 거를. 안녕하세요. 몇 살이야? 저 16살이에요. 16살? 네. 돌아. 그러니까 몰라. 그치? 근데 처음에 아는 눈이긴 했잖아.
얼굴은 알지 뭐, 그지? 사실 관심 바뀔 것 같아, 나이가. 근데 최소한 한 명이라도. 난 X. 알면 우리는 성공한 배우인 거야. 아, 힘들어. 이거 되게 어렵다. 이게 제일 힘들다. 예고편을 보냐 마냐. 가위바위보. 아니, 오빠 모른다. 응. 안다. 가위바위보. 아, 제발. 이랜드 모르면 어떡하지? 그냥 그 이름 맞다고 할까 그냥? 제가 얼마나 뒤에서 웃길까? 나는 모른다고 봐. 저 한번 믿어주면 안 돼요? 아, 어떡해. 난 진짜 저 믿어주세요. 진짜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보시죠. 네. 모른다. 모른다. 내 눈을 봐봐. 네. 내 눈을 왜 봐? 우리가 누군지 알지? 뭐 하는 사람인지. 배우하실 것처럼 생기시긴 했어요. 우리 이름 알아 몰라? 몰라요. 예스! 아, 네. 야. 아, 열심히 하자. 잠깐만. 아, 네. 내 이름을 모르는데 이렇게 좋아해 줘야 되나? 아니, 집에 TV가 없어서. 아, 와, 진짜? 네. 와. 진짜. 아저씨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권상우라고 하고. 이름 들어봤어요. 이민정. 완전 예쁘게 생기셨어요. 인지도가 아직 없구나. 그래, 이번 영화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어, 얘 나 고등학교 때 내 모습 좀 비슷한 것 같아. 그래. 네? 아니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몇 개. 좀 더. 어. 우리 이름 알아? 민정님. 네. 오빠 열심히 공부하시게. 아, 상. 와, 알긴 알아. 알잖아. 뭐, 알아. 봤다. 네, 알긴 알아. 봤던 안 봤던 제목을 알 것 같아. 짤 같은 게 많아가지고. 근데 오빠 그게 저게 나온 게 2000년도 아니에요? 2003년도? 그러니까 20년 전이야 저게? 와. 대충 어? 이러긴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기는. 그치, 타이틀이 너무 귀여워. 알 것 같은데. 난 안다고. 난 제일 자신 있어. 이때까지 오빠도 맞았던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따르겠습니다. 믿어주세요. 제발 맞춰주면 안 되냐. 제발 맞춰줬으면 좋겠다. 혹시 나 나온 영화 많이 본 적이 본 거 있나?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어요. 모를 것 같아. 내가 오늘 이 프로를 하면서 진짜 내가 자만했던 것 같아. 도대체. 하나, 둘, 셋. 모른다. 뭘 봐? 이 영화 제목 알아? 아, 네, 알아요. 뭐야? 말죽거리 전국사. 그거 봐. 와. 야, 희비가 교차한다. 고맙다. 일단 고마워. 괜히 누가 안 맞는데. 이거 보니까 어떻게 알아? 보니까 아, 그분이셨구나. 아, 이거 아, 이 얼굴이랑 이 얼굴이랑 틀려서 많이 변했지. 영화 봤어? 아, 보진 않고 짤로 왔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왔다니까. 네. 짤. 뭐 애들 이렇게 장난으로 옥당으로 따라와 이렇게 막 애들끼리 옥당으로 와. 네, 농담으로. 에휴 참. 근데 우리가 예고편을 못 보니까. 아, 못 봐요 예고편? 죄 지는 기분이. 아니지. 나는 사실 이 문제가 틀렸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 되게 고맙지. 아. 이거를 기억해 주는 게 얼마나 큰 나한테 선물이야. 근데 우리가 예고편을 못 보니까. 세대별로 다 너무 이쁘고 잘생겼네, 다들. 귀여워.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느낌. 말로 예상하셨습니다. 아쉽다. 아, 우리 둘은 같이 영화를 찍었어. 영화 제목은 스위치라는 영화고 아저씨가 되게 유명한 슈퍼스타 배우로 나와. 배우로 성공하느냐,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하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성공을 선택해.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좀 외로운 삶을 살아. 오만방자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안 챙기고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가보지 않았던 길로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아내도 있고
아들 딸 되는 거야 쌍둥이. 거기까지만. 응. 스포일러가 더 이상 되면. 그다음이 너무 궁금하지. 네. 아마 그 영화를 보면 오늘 우리 만난 게 더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어. 아 맞아. 나중에도 볼 거지? 응?